대구 경북 중심의 뉴스와 시사 KBS 대구 뉴스와이드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사 초점입니다.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립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세계 인터넷 연구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대구를 찾는데요. 그들이 논의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정책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의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운영위원장이신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박한우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한우입니다. 그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가 시민들에게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개최되는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는 인터넷을 한 개의 학문 분야로서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최대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올해 행사 주제가 보니까 경계와 교차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예, 인터넷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학문 분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과 SNS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고 또한 특정한 학문 분야와 다른 학문 분야 간에 교차하는 접점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찾자라는 측면에서 행사 주제가 경계와 교차로 정해졌습니다. 네네. 그 행사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게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세 번째는 빅데이터, 네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네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그 대구 총회를 홍보하면서 지난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 생중계에서 엘렌 드제너러스가 그 셀카를 찍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다뤄질 내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일반 시민들에도 셀카라고 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찍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엘렌 드제너러스가 찍었던 사진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행사에서 이와 같은 셀카에 관계되는 워크샵을 또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사진들 속에서 문화적인 감수성을 찾고 또한 이러한 문화적 감수성과 관계되어 있는 디지털 제품의 생산, 소비, 삭제, 순환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 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가 무심코 찍는 이 셀카인데 이게 굉장히 또 학문적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많아지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내일 있을 사전회의에서 다뤄지는데 이 사전회의의 주제들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뭐 스팸 폴더 재방문하기, 인터넷 캣 이론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내일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행사로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스팸 폴더를 재방문한다 혹은 인터넷 고양이 이론 이런 같은 주제가 있는데요. 네. 스팸 폴더를 다시 방문한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사기라든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허구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메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프라이버시라든가 가상세계의 표현 혹은 신뢰 문제들을 살펴보고요. 또한 인터넷 고양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게도 인터넷과 SNS 공간상에서 여러 우리 동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고양이와 관계된 사진과 이미지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네. 인터넷 고양이 이론이라는 새로운 입장에서의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디지털과 어떤 소셜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그런 비평적인 관점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현재 한국에서는 카카오톡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인터넷 총회에서도 소셜 미디어 매체에 대한 어떤 비평적 관점들을 살펴보고 또한 이런 디지털 매체 혹은 컴퓨터 게이밍 가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실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진달용 교수가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서의 소셜 미디어 이슈 혹은 컴퓨터 게임 제국이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또한 발표를 하고요. 예,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들, 또한 그 SNS상에서의 우리의 각종 데이터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네.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는 그냥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약간 공학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인문학 또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유 아니면 이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변화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기술을 기술 자체만으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새로운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또한 새로운 흥미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인문학적,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제품들과 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문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구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애플이라든가 구글 혹은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그러한 IT 기업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총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터넷 전문가들, 팔로우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제 나흘 동안 대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번 총회로 기대하는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번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인터넷과 SNS 공간상에서 소위 빅마우스들입니다. 네네. 이들이 한마디 한마디 대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의 SNS에 올리게 된다면 대구의 도시 이미지가 좀 더 글로벌하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의료도시에서의 측면, 그 다음에 첨단 IT 도시로서의 대구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 효과도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행사 잘 치르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인터넷 전문가 총회 한국위원장이신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였습니다.